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새빨개진 적 있죠? 아니면 이렇게 눈이 가려서 막 비볐는데 토끼 눈이 돼서 놀랐던 적도 있고요. 흰자가 빨개지는 충혈 또는 출혈이 왜 생기는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안과에 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는데 이게 알레르기성인지 아니면 전염이 되는 눈병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감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눈이 빨개지는 게 이게 충혈인지 출혈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사실 안과 의사가 아닌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충혈 그리고 출혈을 쉽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요. 자, 우리 위에 주사진을 보시면 하나는 피가 터진 것처럼 흰자 한 부분이 완전히 빨개서 흰자 배경이 안 보여요. 이게 바로 결막하 출혈이라는 거고, 즉 혈관이 터져서 피가 터진 거기 때문에 빨갛게 출혈이 생긴 거고, 반대쪽 사진을 보시면 눈이 토끼 눈이긴 한데 흰자가 보여요. 흰자가 보이는데 주변 뒤가 약간 빨갛게 보이면서 혈관이 커진 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결막 충혈입니다. 이제 충혈과 출혈 구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혈관이 터져서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빨개진 결막하 출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보면 검은 눈동자와 흰자가 있잖아요. 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결막이라는 얇은 막이 흰자 겉을 감싸고 있거든요. 이 결막 아래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흰자 위로 붉게 멍든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결막하 출혈이라는 거예요. 즉 눈병 같은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코피가 나거나 피부 멍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눈 안에서 코피가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배출구가 없어요. 결막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갛게 되는 겁니다. 결막하 출혈은 대부분 통증이나 시력저하를 동반하지 않으나 피가 터지면서 이게 결막이 살짝 부풀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약간의 이물감, 뻐근함은 발생할 수 있어요. 결막하 출혈이 원인이 없이 갑자기 생긴 경우, 또 이때 통증이나 시력저하가 없다면 사실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뭐가 부딪혔거나 외부 충격이 있은 뒤에 발생했다? 그러면 눈 안쪽에도 피가 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안과에 내원하는 걸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결막하 출혈이 생겼는데 그와 동시에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시야장애, 비문증 등이 발생한다면 바로 안과에 와주셔야 됩니다. 눈 안쪽에 피 났을 수 있어서 전체적인 검사해야 돼요.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 왜 생겨요? 제가 일 많이 해서 생기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사실 결막하 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특발성, 이디오패식,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코피도 물론 파서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눈 비빔이에요. 우리 이물감이 들거나 가려우면 본인도 모르게 눈이 비비잖아요. 이때 눈 안쪽에, 결막 아래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다음 가능성은 우리가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결막에 깜빡깜빡할 때 눈꺼풀이랑 마찰력이 증가하거든요. 이때 또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기침이나 재채기, 구토, 심한 힘주기, 한마디로 밭살발해서 이렇게 복압이 올라오는 행동을 취했을 때 눈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결막하 출혈이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뭐 전신질환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우리 혈관이 많이 약해 진다 그래서 합병증 잘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모세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결막하 출혈이 잘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피를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 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거를 복용하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피를 묽게 만드니까 더 혈관이 잘 터질 수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혈관이 약해져서 더 많이 터질 수 있어서, 그래서 50대 이상의 많은 환자분들이 결막하 출혈로 안과에 내원하세요. 대부분 그 압력 때문인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코피 터지는 것처럼 터져서 오세요. 지금까지는 결막하 출혈에 대해서 알아봤고, 혈관이 확장되어 눈이 빨갛게 보이는 충혈,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결막은 흰자를 커버하고 있는 투명한 얇은 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충혈이 생기는 게 결막염입니다. 즉 눈이 충혈됐다, 빨개졌다라는 건 눈 안에 염증이 있다라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충혈이 골 염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 염증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두 번째는 감염으로 인한 결막염, 흔히 눈병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충혈 양상은 겉
보기에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다만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비감염,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아닌 경우이고, 눈병은 주로 바이러스, 특히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고요. 전파력이 높습니다. 자, 각각을 하나씩 보시도록 할게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었어요. 뭐 어떻게 대처 방안을 하면 되는지. 오늘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릴게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뭐 대표적으로 꽃가루기, 진먼지진드기, 애완동물 털 같은 물질 노출이 되면 이게 적으로 간주해서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분비물을 분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거기서 분비물이 나오고 혈관이 확장되는 것이 충혈이 생기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염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되지 않아요. 치료는 원인 물질을 피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내 눈에 간지럽게 만드는 걸 피하면 되는데, 원인 물질이 뭔지 알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지러운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처 방법은 눈이 가렵기 시작하면 냉찜질을 바로 해주면 됩니다. 냉찜질과 차가운 인공눈물로 큰 효과가 없다면 안과의 내원에서 본인의 알레르기 결막염의 심각 정도에 따라서 맞는 안약을 처방받아서 점안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눈이 간지럽기 시작하면은 눈을 절대 비비면 안 되고, 차가운 거를 눈에 빨리 갖다다 대고 인공눈물 차갑게 해서 씻어내는 경우로 많이 점

안을 해주라. 그리고 이렇게도 큰 효과가 없다면 안과에 가서 뭐 항히스타민 계열의 안약이나 약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안약을 사용하면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지난주 영상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흔히 말하는 눈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눈병은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결막염을 말하는 건데, 가장 흔한 거는 아데노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성입니다. 수영장에 다녀오거나 감기가 걸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까지 충혈되고 눈곱이 꺾던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눈병은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눈병은 접촉 감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눈병에 걸렸을 때 눈곱이나 눈물 같은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눈물 또는 눈곱을 손으로 만진 상태에서 제가 이런 사물을 만졌어요. 그럼 여기에 바이러스가 남게 되고, 이 사물을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그 사람 손에 묻게 되고, 이 손으로 그 사람이 자기 눈을 만지게 되면은 그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병은 손만 잘 씻고 눈만 안 만지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에요. 요즘 안과에 눈병 환자가 진짜 많이 와요. 봄철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안구건조증, 눈병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나 감기도 동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가 감기에 걸렸는데 어느 날 눈까지 충혈됐다. 이거 왜 그런 거냐라고 많이들 걱정돼서 오세요. 사실 코와 눈은 비루관이라는 관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타고 올라가서 눈에 감염을 일으켜서 눈병을 유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콧물 같은 곳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눈에 만져가지고 같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눈병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낫는 감기 같은. 그런데 같은 감기에 걸려도 폐 합병증을 일으켜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눈병도 감기처럼 대부분 합병증이 없이 잘 낫지만, 그중에 뭐 유행성 간결막염이라든지 엄청 센 바이러스에 의한 눈병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간혹 검은 눈동자, 각막에 혼탁을 남기는 합병증을 남겨서 치료를 잘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유행성 각결막염은 심한 염증을 일으켜서 결막에 거짓비닐이라는 얇은 막을 형성하는데, 이 막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 각막, 검은 눈동자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게 아무는 과정 중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때 제거해주는 것과 제때 스테로이드 안약이 들어가서 이게 아무는 걸좀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혈이 생기면 에이 감기처럼 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과에 꼭 내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병의 유병 기간은 원인균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일주일. 근데 유행성 각결막염처럼 강한 눈병은 한 달까지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생제 안약과 스테로이드 안약인데, 많은 분들이 이 안약을 사용하면 눈병의 원인균 자체가 제거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감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라고 생각될 경우에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특수 독감, 인플루엔자가 아닌 경우에 보통은
보통은 진통 해열제만 처방해 주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뭐 독감처럼 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타겟해 주면 금방 낫긴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류나 눈병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안약만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항생제 안약도 처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눈병에 걸리면 눈 컨디션이 확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바이러스류나 눈병이긴 한데 컨디션이 떨어져서 2차 감염으로 세균도 침투해요. 그러면 골머리가 아파서 2차 감염 일어나지 말라고 예방적으로 항생제는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는데 이게 알레르기성인지 아니면 전염이 되는 눈병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감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에 충혈과 분비물이 생긴 뒤에 며칠 뒤에 반대쪽에도 같은 증상이 생겼다? 이 경우에는 눈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쪽 눈에 먼저 눈병이 발생하고 수건이나 뭐 얼굴을 닦거나 손으로 만져서 반대쪽 눈에 바이러스가 옮겨가면서 시간차로 양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눈병일 가능성이 높다, 전염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갑자기 양쪽 눈에 동시에 간지러움이나 충혈이 동반되면서 눈꺼풀이 붓는다? 이거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가능성이 높아서 전염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눈이 빨갛게 되는 토끼눈 세 가지 질환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감염성 염증성이 아닌 단순히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긴 경우를 결막하 출혈이라고 부르고요. 둘째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전염성은 떨어지지만 눈이 가렵고 충혈이 생기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마지막으로, 감염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눈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겉으로 봐서 구분하기에 쉬운 게 있고 또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 꼭 오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증상 있으면 안과의 내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